지난 에피소드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이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일반화시킨 수식이 됩니다. 그죠? z가 주어진 상황에서 xy 관계. 그러니까 지금 z는 캐비티, 충치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x는 투세이크고 y는 의사가 충치를 발견하는 사건이죠. 이렇게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두 개의 사건을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의 사건의 확률이 단 하나의 사건에 주어진 상황에서 그 사건의 확률과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정보, 방금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래픽, 엄브렐라와 레이닝도 그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고 또 파이어와 스모크와 알람도 마찬가지 그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한 것이 이렇게 다 정리한 겁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다 수식으로 그냥 바꾸는 겁니다. 뭐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곱하기라는 뜻이죠. 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표현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체인 룰이 그러니까 P 오버 X1부터 쭉 나갔을 경우 XN이 될 경우 이때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상호 독립적이라고 한다면 2의 N승이 되겠죠. 그런데 체인 룰을 적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이 떨어져 나가버려가지고 수식이 굉장히 단순하게 바뀌게 되죠. 이렇게 수식이 단순하게 바뀌는 것도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 그러니까 첫 번째 과목이었으니까 두 번째 과목에서 다 공부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퀀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좀 봐야 되겠군요. 시퀀스 그러니까 연결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Recurrent Neural Network, RNN에서도 적용되는 개념인데 지금 나왔으니까 간략하게 살펴보면 어떤 이건 우리가 또 이것도 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해서 X1, X2, X3, X4 네 개의 사건이 서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마르코프 모델은 어느 하나의 사건은 예를 들어 X3라고 하는 사건은 X2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X1으로부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직전의 사건과 연관이 되는 것 이게 마르코프 모델의 기본 전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XT는 XT-1이 주어진 상황에서 XT의 확률 그죠? 이것은 XT-1, XT-2, XT-3 다 합친 것 쓸 전제로 한 XT의 확률과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Conditional Independence와 완전히 동일한 의미죠. Conditional Independence에도 우리가 캐치의 확률이 투스에이크와 캐비티 둘 다 주어진 상황에서 캐치의 확률과 캐비티만 주어진 상황에서 캐치의 확률이 같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같을 때 바로 이 캐비티를 조건으로 해서 이 두 이벤트는 상호 독립적으로 된다고 했었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전제가 되거나 두 개가 전제되거나 뭐 세 개, 네 개가 전제되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캐치의 확률을 계산할 때 있어서. 마르코프 디시전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사건, X3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직전에 있는 것, 정보 하나만 있는 경우와 두 개, 세 개, 네 개의 과거의 사건이 있는 경우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가 이번에는 조금 더 줄인 겁니다. X1 있고 X2, X1이 주어진 상황에서 X2, X3가 X2가 주어진 상황에서 X3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는 거죠. 이게 조인트 마르코프 모델의 어떤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경우 이렇게 서로 간에 뭐 인과관계는 사실 아닙니다만은 이야기 좋게 그냥 인과관계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네 개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식을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은 조금 전에 봤던 식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체인 룰 일반적인 그 체인 룰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X1, X2, X3, X4가
X1이 주어지고 X1이 주어진 상황에서 X2, X2가 주어진 상황에서 X3, X3가 주어진 상황에서 X4가 되는 건데 일반적인 우리가 그러니까 conditionally independent 하지 않는 일반적인 chain rule 모든 경우에 다 해서 요거 자체 그러니까 X1 곱하기 X2 P of X1 곱하기 P of X2 곱하기 P of X3 쭉쭉쭉쭉 해서 답이 나오면은 그거는 independent한 사건들입니다. 네 가지가 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은 어떤 conditional independent한 경우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 이 관계가 X1, 2, 3, 4의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더욱 줄여서 이렇게도 표현된다는 겁니다. 이것보다도 더 줄어든 형태죠. 이것은 이제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X2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게 주어진 상황이면 X1과 X3가 서로 인디펜던트하고 그리고 X3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X1,2와 X4가 서로 인디펜던트하다는 거죠. 그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화살표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메리가 나한테 전화할 확률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조금 또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이 예제가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